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캐릭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 문 열고 닫는데 캐릭터도 한번 바꿔봤는데요. 테스트입니다. 자, 새로운 캐릭터 누가 나올 것인가?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자, 사람! 어, 이 아저씨! 누구야, 이 아저씨? 오, 이 아저씨.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자, 근육도 좀 있고요. 다시 한번 차에 타볼게요. 잠깐만. 내려봐. 이 아저씨입니다. 약간 그 옷차림새가 배그에서 그 위에 이렇게 넥타이 메고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다른데 여기다가 뚜껑 좀 씌워보면은 하이바 같은 거 씌워볼까? 자, 근데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아직 부자연스러워요.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약간 찌그러져 있죠? 저거 고쳐야 되고요. 자, 점프 잘 되는지 해볼게요. 이 아저씨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슈퍼카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비싼 차 위에. 점프! 여기가 바로 3D 운전교실이라는 곳인가? 어허, 이거 뭐 이상하구만. 이 아저씨가 일단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검은 장갑. 자, 검은 넥타이. 신발도 검은색. 자, 여기가 3D 운전교실인가? 저 아저씨는 누군가? 경찰 아저씨.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커? 코인이야. 코인이야.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 잠깐만. 아저씨 건드려볼까? 차 날아가나? 차. 안 날아가네. 어디 갔어? 내 차! 아저씨 미워! 잠깐만. 어떻게 타야 돼? 야, 뒤집힌 거 어떻게 타냐? 잠깐만. 타볼까? 자, 카 눌러볼게요. 카 누르고. 자, 빵빵. 빵빵에서 살렸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차 뒤집어졌는데 사람이 뒤집어서 탔어. 진짜 웃기다.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재밌다. 자, 내리고. 얼굴은 되게 요원. 무슨 스미스 요원같이 생겼는데 아까 차 탈 때 보니까는 걷는 모습도 약간 고릴라 같고. 자, 경찰 아저씨 날라차기 한번 픽 하자. 하자. 내 차. 오, 안 쓰러졌어. 다시 한번 더. 자, 날라차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호타 호이 호이. 경찰 아저씨 나빠. 호이 호이. 날라갔다. 뒤집혀라. 아, 윷놀이 되게 못하네. 호이. 뭐야, 어디 갔어? 유시오! 아, 도다. 다시 한번 더. 호잇! 다시 날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호잇! 예, 안 되겠다. 두 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 호잇! 호잇! 그렇지, 2번 했어. 아하! 날아갔! 좋았어! 이거야! 역시 2번 해야 돼. 자, 사람으로 한번 타볼게요.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 쪽으로 가서. 자, 사람 누르면은 사람이 어떻게 타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와, 뭐야, 이 사람. 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를 위해서 뒤집어서 타주네요. 자, 우리 3D 운전교실에 왔으니까 이거 한번 서비스로! 아하! 자, 이 정도는 견디고 살아남아야지 3D 운전교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어디, 이 정도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나 보자. 이 정도는 견뎌야 돼, 3D 운전교실.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거든? 살아있어! 멀쩡하게 살아있어. 근데 이거 뭐야? 지진.
이게 지진. 아, 이렇게 올라갈 때, 옆으로 갈 때, 약간 지진 일어나죠? 올라가고, 자, 얼굴 한번 봅시다. 멋있게 생겼는데, 걸어갈 때, 팔.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거는 이제 뭐 업데이트가 된다 안 된다 확정하기는 어렵고, 테스트 단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